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2016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가군과 나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총 456명과 수시 모집 2월 인원을 모집합니다. 자연계열 및 의예과는 가군으로, 인문 사회계열은 나군으로 모집하며 일반 전형의 경우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디자인 예술학부는 나군으로 수능 50%, 실기 50%로 진행되며 기초 디자인 종목이 추가됩니다. 동아시아 국제학부와 글로벌 엘리트 학부는 수시 결원 시 모집하며 서류 70%, 면접 30%로 수시 모집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하며 수능 성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자연계열 및 의예과는 가군, 인문사회계열은 나군이며 일반 전형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총 100%로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반영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수능 성적표의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며 사회과학탐구, 제2외국어, 한문, 사회계열, 국어 A, 사회계열, 수학 B는 수능 성적표상의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 점수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군 디자인 예술학부 전형에서는 총 34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실기시험 종목별 지원자 수에 비례하여 선발합니다. 이 전형에서는 국어 200점, 영어 200점, 실기시험 400점으로 총 800점을 반영합니다. 실기시험은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세 종목으로 진행되고 시험시간은 4시간 30분이며 변형 켄트 3절지로 실기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동아시아 국제학부 전형은 수시모집 연세인재전형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모집되며 서류 70%, 면접 30%로 모집합니다. 글로벌 엘리트 전형 또한 수시모집 연세인재전형에 결원이 생길 경우 모집하며 서류 70%, 면접 30%로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2016학년도 정시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학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